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 자수명장 방채홍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채홍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국악방송 꾸준히 사랑해 오신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방채홍님 따로 신청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수 작품을 활동을 쭉 해 오시면서 예. 우리 국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으로 살아오신 줄 압니다. 아, 예, 요즘도 자수 예. 작품 하시면서 꾸준히 우리 국악 애청해 주신지요. 그러면 국악이 없으면 삶이 없잖아요. 예. 작품할 때 국악 들으면 너무 신나요. 예. 정말이에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만날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국악은 좋아요. 애안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요새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요새 또 다시 변경돼서 대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손주가 너무너무 네. 좋아해가지고. 혹시 손주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손주가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국악 방송 있다고. 아, 예. 예, 예. 근데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웹 TV가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손에서도 보이는 TV도 우리 예. 국악방송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예. 또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예. 그런 TV도 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영상도 예. 국악방송 영상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행사라든가 어떤 영상 한 번씩 봐요. 아. 예, 저 인터넷으로 그게 이제 못 들었을 경우에 예. 더 틀면 김영승님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저는 일러주지는 못했어요 아직. 네네네네. 이제 홍보할게요. 이제 예. 스마트폰, 핸드폰에서도 예, 예, 예. 이제 예. 앱을 국악방송 예. 앱을 예. 다운받거나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손에서도 볼 수 있고요. 나오니까. 인터넷에서도 예, 보이고요. 예, 예. 행사 많이 우리가 영상에 담았거든요. 예. 우리 전통 공연 예술 예. 또 기획 예. 특집물들 예. 예. 명사 초청 강연 예. 그런 거 우리 국악방송에서 영상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없다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듣는 저희들이 또 좀 서운해요. 근데 저 극장에 세종문화회관에 네. 국악 공연은 저 안 빠지고 가요. 그러셨어요?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네. 네.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아.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그 경기 민요만 좋아해요. 아, 네, 네. 네. 우리 남편은 네. 경기 민요만 아주 너무 좋아하고요. 네. 전라도 고향이 그쪽이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네. 이북이에요. 아. 향해도. 아. 네. 서도 민요도 좋아하시군요. 근데 그런 것도 안 좋아하고 그냥 경기 민요만 그렇게 줄기차게 좋아했어요. 네. KBS에 저녁 낮에 토요일 날 네.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 뭐 열심히 듣고 있어요. 보고.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예. 남편은 좋아해요. 그래요. 예. 우리 방채홍님 그 자수와 함께 해온 세월이 얼마나 되셨죠 지금? 올해 만 54년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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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수 처음 시작하셨을 때도 그때도 국악을 들으면서 하실 생각 하셨던가요? 아, 그때는 국악을 방송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노래를 했죠. 아, 예, 하면서 국악을 그때는 민요란 게 네. 이미자 씨 노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수 연세 많은 분들 가수 노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우리 이 경상도 사람들은 해치란 게 있어요. 해치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여행 가는 거. 그러면 거기 해치라는 게 여행 가는 건데 거기서 여행을 가면 이 국악을 시작을 안 하면 공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네. 국악을 하는데 그때 제 6촌 동생이 6살인데 장구를 너무 잘 쳤어요. 그래서 걔가 맨날 앞소리로 장구 치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60인데 예. 그래서 저희 그 경상도 쪽은 네. 국악을 참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요 무대를 할지라도 앞에 열기는 또 국악으로 열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예. 국악이 없으면 빠지면 안 되고 이제 노래자랑이 와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 경기민요를 시작해야지 노래자랑이 이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네. 저희들이 찜질방을 가도 경기민요 한 탈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예. 지금 자들 모르셔서 그러죠. 네. 이렇게 목욕탕 가서 앉아 이야기하면 경기민요 한 소리 꺾어요. 너무 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나이는 다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악을 들어보면 거기에 인생이 나오니까 네. 아이들이 좀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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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향에서도 네. 국악과 뗄 수 없는 그런 세월이 있었고 네. 예. 작품 활동해 오면서도 우리 국악과 뗄 수 없는 그리고 또 국악방송을 이제 꾸준히 들으시면서 예. 일을 하시나요? 예. 아.
국악 방송을 안 들을래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작품 하려면 예. 한쪽 귀로 듣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국악 방송을 듣다가 그 옛날 그 흘러간 뭐 이제 옛날 그 뭐라 그래 전설의 고향 같은 말씀하시면 예.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요. 아. 예. 그리고 저희 자수도 국악이 다 편입이 돼 있어요. 네네. 우리 자수가 원래 우리나라 2조 때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삼국사기에부터 있었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악이 담보도 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가요잖아요. 국악이. 네네. 우리나라 전통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려면 전통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 우리나라 국악을 해외도 소개를 하고 아, 지금 해외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예. 젊은 사람들이 우선은 그거를 좋아하고 예.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예. 예. 우리 방채홍 명장님 미국에서도 자수 작품 전시회를 그 예, 열었다는 얘기 예. 들었거든요. 예. 그때는 언제쯤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가셨던가요? 그때는 제가 이제 병풍, 예. 예, 인두판, 반지그릇, 노리개, 또 장, 예. 뭐 많이 가져갔어요. 화롯, 예. 예, 그리고 이제 쪽두리, 예. 예, 많이 가져갔는데 그때는 원래 한 달 계약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요? 미국 LA였어요. 아. 예, 한 달 계약을 했는데 그때 박세직 그 올림픽 위원장이 초청을 했어요. 아. 근데 한 달 계약을 했는데 두 달을 했어요. 네. 예. 두 달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9시면 우리나라 전통 민요를 틀어놔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전통 저희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하고 맥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국악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국악을 틀어놓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요. 다리를 덜렁덜렁 떨어요. 춤춰요. 아. 왜냐면 그 가사를 알아서 춤추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막 국악 치면 이제 꽹과리랑 장구 소리가 나니까 막 이렇게 몸을 흔들더라고요. 저절로 구판이 된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마산에서 전시회 개인전을 또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국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놓거든요. 예. 할머니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놀고 계세요. 그 국악 들으려고. 예.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요새 젊은 애들 노래는 노래 같지도 않다고. 젊은 사람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예, 예, 예. 어르신들은 그래도 당신이 듣고 먹고 자란 거를 기억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치매 걸린 어르신이 저희 그 전시장에 제가 원래는 일주일 전시하기로 했는데 추석이 들려가지고 2주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보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노는 시간에 어른들이 막 구경을 오셨는데 술을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노래 보고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인두판 보시더니 예. 아유 우리는 이렇게 술을 감히 놓지 못했다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시용이라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면서 그 국악을 틀어놓으니까요 이게 노래지 예. 지금 사람들 쏠라들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네, 네,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우리 국악을 함께 하면서 한 땀 한 땀 네. 그 바느질 한땀 한땀 뭐 인공 세월 아닙니까 그 작품 그렇죠. 세월이라는 것은요 예.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 자수 작품 전시하고 그럴 때 예. 해외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작품을 사가지고 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예. 손으로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계지 무슨 손이냐고 그러고 근데 그때는 제가 손가락에 지문이 지금도 없어요 둘째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어머 진짜 이렇게 됐냐고 예. 외국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놓는 거를 정말 이게 기계가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예, 좋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너무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해외에 앞으로 우리 전통 한류 한 중요한 예. 작품으로 우리 전통 자수가 예. 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 요즘 작품 활동하시는 건 어떤 작품들 하신가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통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내년 훈년쯤 이제 미국에서 개인전 할 이제 일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합동으로 하기로 지금 거의 말이 돼 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 한국에 국악인들도 아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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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예. 우리 국악을 알리자고 이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때 내놓으실 우리 방채홍 명장님 작품들은 주로 어떤 주제예요? 어떤 아, 지금 저희는 그냥 우리 전통 정말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전통이란 게 우리나라는 자수가 완전히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실질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 있던 건 그대로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재작년에 작품 전시하고 팔고 남은 거 하고 지금 이제 보태려고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도 또 실제 생활에서도 쓰는 자수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이제 그 인두판도 요새는 인두질을 안 하지만 뭐 모계 같은 거 다림질 할 때 엎어놓고 써도 되고요. 네. 또 반지그릇은 우리나라 가정에는 다 있어야 돼요. 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실을 담아야 되잖아요. 네. 바늘도 있어야 되고 단추도 담아야 되고 그것도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잘못돼 가는 게 우리 한복을 잘 모르잖아요. 아. 예, 한복이 사실은 수야사철 입어야 되는데 뭐 저 같아도 이제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안 입는데 그래도 무슨 날이고 무슨 행사는 다 입으니까 거기에 멋내기로 또 노력에도 달고 예. 네. 네, 우리 보자기도 필요하고. 자수 작품이 그렇죠. 보자기도 지금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이 모든 손에서 나오는 신명이 내린 우리 방채홍 명장님 손에서 나오는 이 작품들이 사실은 국악으로 물든 작품들 아닌가 싶어요. 거의 국악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요. 예. 우리나라는 국악하고 자수하고는 우리나라가 생기면서 같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것을 알아야죠. 그래요,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예. 그 저희들이 소문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방채홍 명장님이 베트남에 가셔서 우리 전통 자수 강의를 하고 예. 작품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언제쯤인가요? 예. 아, 5월 달에요. 이제 베트남에는 베트남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시켜가지고 한국 와서 팔고 있는데 우리 한국 이제 구매자들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하기로 네, 이제 약속을 네. 했습니다. 아, 예. 기대됩니다. 예.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옛 그림들, 예. 또 옛 모습들, 예. 그중에서 그 왕조의계라든가 왕실의계 예. 이런 뭐 행차도라든가 아니면 예. 십장생도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도 작품으로 뭐 1월도라든가 이런 예. 게 많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예. 우리 방채홍 명장님께서도 그런 예. 의계하고 예. 옛날 의식들하고 연관된 그런 작품들을 좀 해보시는지요? 많이 했죠. 예. 뭐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몇 년 전만까지도 했죠. 예, 예, 지금 예. 하고 있는 작품 워낙 대작이라서 예, 예. 요거 이제 마치면 제가 국악 방송이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마도 옛 전통하고 연관되어 있는 큰 작품 하나를 지금 거의 마무리 되신 예. 그런 과정인가요? 예, 예. 아, 잠깐 귀띔해 주세요. 어떤 그림이라도 잠깐 연상 좀 하시고. 우리나라 정조대왕이 어머니 육순을 위해서 그 왕릉에 가는 거예요. 수원 왕릉에 가는 행차도. 예예예. 예, 예. 그 의계도의 그림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예. 예전에 그런 화가들이 그 행차도를 행렬도 예. 예, 그려서 사람도 수천 명 나오고 예. 예, 그런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걸 그 작품을 한땀한땀 자수로 그려 나가고 계셨다는 예. 거예요. 예. 몇 년째 되셨나요 지금? 지금 그거 하는지 지금 이제 올해 8년? 아이고. 예. 8년째.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8년 넘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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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우리 방채홍 명장께서 우리 국악방송하고 같이 손을 좀 잡고 자수, 전통 자수 작품 전시회를 좀 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요. 저도 국악방송에서 허락해 주시면 제 작품 가서 거기서 전시할게요. 거기 저희 작품이 예. 다 우리나라 국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예. 예. 작품에도 국악하는 게 다 나와 있고 소리꾼이 예. 다 나와 있고 예. 예. 그래서 전통 자수는 우리나라 국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을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자제분 중에서 혹시 어머님의 그 손, 신의 손을 이어받는 자제분이 있습니까? 큰딸이요. 아, 예. 큰딸이요? 예. 이제 학교 시집가기 전에는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도 술을 도와줬어요. 예. 그 시집가서 한 애들 키우고 안 하다가 지금 저하고 하는지 한 15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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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작품도 충분히 해내시고 그러겠군요. 예. 지금요. 매듭도 다 개가 하고 예. 도안도 개가 다 만들고 네. 예. 저는 수만 놓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물림해서 나가야죠. 저희 손녀들이 아무도 안 한대요. 아하, 예. 아, 지금요. 예. 보기는 너무 이쁘하고 박수치고 좋아할걸요. 좋아하죠. 예. 작품 만들어놓으면 할머니 이거 나 시집갈 때 좋아하고 먼저 따지는데요. 그래요. 예, 오늘 국악사랑 부모님들 자수명장 방채홍 명장님하고 같이 국악사랑하면서 손으로 일구신
자수 작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들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작품 하고 있는 거 이제 미국 전이 있어요. 네. 그 미국 전시회 끝나고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또 전시회를 바로 하기로 돼 있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자수가 기계로 낳는 게 아니고 한땀한땀 술을 놓으니까 네,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외부 사람 데리다가 하지도 못하고 아. 예,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사람을 안 두고 딸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못해요.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섯, 일곱 명씩 두고 했는데 아. 제가 작품을 구상해서 나가면 자꾸 바깥으로 새서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판매할 네. 때 상품이 안 되게 작품으로 네. 이제 아, 예,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네. 예, 미국전은 상품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지금 작품으로 하려고 지금 외부 사람들은 밖에다가 다 시키고 아. 예, 제가 제 작업장은 아무도 오지 못합니다. 예, 예, 지금 그러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자수 잊고 또 살리고 계신 예. 예, 우리 방청 명장님, 국악사랑 함께 하시면서 좋은 작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